네,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미국 애리조나 투싼이고요.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WBC 대표팀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플로리다 또 한국 각지에서 지금 다 모이는 날이 있대요. 아마 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바로 숙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산 외에는. 선인장. 분위기. 애리조나를 확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일찍 이제 몸을 만들었잖아요. 네, 대회를 앞두고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뭐 게임을 나간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뭐 몸 컨디션 끌어올리는 거에는 크게는 부담이 되거나 뭐 촉박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준비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또 이제 새롭게 또 대표팀 합류하는데 설레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WBC 대회 임하는 각오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잘해야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던져야 되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표팀인데 잘 마무리하고 좋게 한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프링캠프도 스프링캠프고 또 WBC 합류해야 돼서 몸을 좀 일찍 끌어올리려고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도 라이브 같은 경우도 조금 빠르죠. 뭐 팀에서 나온 스케줄이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없었더라면 치는 것보다도 공을 좀 더 많이 보고 약간 그냥 이제 익히는 거에 좀 중점을 두지 쳐가지고 실점 감각을 올린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또 시합 있고 NC전 첫 경기 바로 있고 합류하자마자 바로 시합이 있다 그래가지고 각자 알아서 잘 만들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라이브 들어가서도 일부러 좀 맞든 안 맞든 치려고 좀 적극적으로 치려고 하고 제가 생각한 스트라이크 존 들어오면 좀 재밌게 들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감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때요? 해보니까 아직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도 뭔가 잘 맞고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전 감각이랑 배팅 연습이랑 좀 다른 부분이라서 시합 날까지 컨디션을 빨리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범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가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정말 꼭 가고 싶은 국가대표였고 WB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잘하는 선수들 다 모이는 거의 무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또 뽑히는 것도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선수들하고 같이 시합을 한다는 자체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저는 좀 배우러 간다는 생각을 좀 가는 것 같아요.
좀 자세가 좀 당연히 이기러 가는 것도 맞지만 그 이기러 감으로써 이제 또 제가 또 보는 야구도 있으니까 긴장도 되기도 하고요. 또 오랜만에 뽑히는 또 국가대표라서 기대도 되고 네,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나름의 각오를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이기러 가는 거고요.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대표하는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든 이기든 솔직히 끝까지 저희 한국 야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끝까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도움이 되신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감독님 미팅 하니까 감독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냥 감독님이 뭐 부탁하시는 거 있으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선수들 뭐 이동도 많고 지금 연습하는데도 많이 힘든데 그래도 다 같이 또 모인 만큼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게 신경 쓴 거 없고 항상 원래 컨디션을 좀 빨리 올리는 편이라서 그리고 컨디션 아무리 좋아도 성적이 잘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차 정신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멍하고 한 12시간 만에 여기 도착한 것 같은데 대표팀에 잘 합류했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3월 9일 날 최선의 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펜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한 것 같고요. 70개 정도 던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라이브 피칭 한번 하고 왔는데 뭐 몸 상태는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생각보다 날씨가 여기가 좀 추워서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상의해봐야 되겠지만 뭐 커리어를 거의 뭐 선발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 중간으로 나가게 된다고 해서 조금 부담은 좀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주 동안 잘 상의를 해서 어떤 몸 상태로 만들 것인지 감독님이랑 잘 상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고요.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에드먼 선수하고 한성 선수가 좀 늦게 합류해서 저희 대표팀의 내야수들이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두 선수가 합류하기 전까지 몸 상태를 최선으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공수주에서 맹활약했고 기본기가 확실히 철저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선수였고요. 뭐 실력적인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선수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선수 같아요. 힘들다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정용은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내야수가 혼자 자기 삼루수가 자기 혼자라서 부담이 된다고 좀 했는데 저도 많이 부담이 사실 뭐 되고요. 그 부담을 이겨내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는 2009년이니까 거의 막내조로 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선수 중에서는 제일 고참 이제 베테랑 선수의 축에 속하는데 그 전보다는 제가 좀 더 앞장서서 후배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미국에 있을 때 스피드가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공이 조금 컷식으로 좀 휘었었던 걸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승부를 했었는데 아마 이번 대회에도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잘해서 예, 최대한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기왕이면 좋은 경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뭐 대표팀에 다시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야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앞으로 대표팀에서 계속 이제 밑에 후배들도 이끌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좋은 생각하면서 자고 내일 연습부터 열심히 대회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결승까지 갔다 오라고 많이 얘기해줬고 또
다치지 말고 조심히 잘 대회 치르고 오라고 이런 말들 많이 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에 나와 있는 것도 처음인데 한국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캠프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대표팀 준비도 해야 되고 계속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대회는 이제 지나간 대회이고 또 이제 우리 치러야 될 대회는 또 새로운 대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네, 이번 대회에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선배들과 팀 합쳐서 잘 하겠습니다. 전혀 부담되지 않고요. 또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뭐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긴장감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하던 대로 하려고 네, 준비 중입니다. 가서 잘하고 오고 다치지 말고 좋은 경험 쌓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좀 실감 나는 것 같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선수들이 좀 부상 없이 잘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동 거리가 많은 선수도 있고 좀 가까운 선수도 있는데 컨디션들 봐서 내일 훈련 일정도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고 모레 경기도 좀 컨디션 좋은 선수들 쪽으로 좀 시합을 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습 기간 동안 좀 컨디션 조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선수들 부상 없이 어차피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다 검증된 선수고 최대한 자기 컨디션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되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내야수는 오재환 선수하고 김혜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위주로 하고 좀 타팀한테 좀 양해를 구할 땐 구하고 그 선수들 컨디션에 따라서 이닝도 좀 체크해서 감독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레 경기도 먼저 지금 강인권 감독님하고 통화했는데 이닝보다는 좀 투구수로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거든요. 계속 다른 감독님들하고 좀 상의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